예, 안녕하세요. 6월 7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점검해 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입니다.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또 위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었습니다. 또 부모님을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시간들을 보내며 손자들과 함께 또 가족들의 사랑을 얻으며 받으며 정말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한국 일정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 내가 우리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축복의 도구로 존재할 수 있는데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의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축복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히려 어찌 보면 저주의 존재로서, 저주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뭐 저주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주라는 표현보다도 축복을 이루지 못하는, 축복을 전해주지 못하는 좀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아이에게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줄수 없는 건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나쁜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을, 잘못된 것을 경험,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정말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친구, 부모, 자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내 가까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들, 부모님이, 아내가, 가족이, 또한 친구들이 내게 정말 소중한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또 진리를 알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 사람이 나에게 아니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같이 공유하여서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생각지 못하였던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또한 저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랑을, 관심을, 기도를. 그러한 것을 얻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힘을, 능력을 전해줄 수 있다라면은, 깨닫게 해주신다라면은, 힘을 얻는다라면,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한 것, 자녀들을 갖게 한 것, 또 친구들을 만나게 한 것, 내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그 관계를 맺게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축복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아픔의 도구로, 실망의 도구로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고통을 받는 그 경우, 그 깨어진 관계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친구들과의 또 관계가 또 그렇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현실, 그러한 현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피해를 주는, 아픔을 주는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그를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관계, 용서하는, 힘을 얻는, 위로를 얻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그것이, 그 축복이,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지식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 율법만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거죠. 깨달음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구원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구원, 그것은 미래적인 종말적인 그런 구원뿐만이 아니고 현재적인 구원도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현재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저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삶의 모든 것의 최고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어짐으로,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종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종적이 회복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이 횡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구원인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의 도구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해를 끼칩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런 관계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된 것, 잘못되어진 것, 잘못 행한 것들, 그것이 용서되어지고 기억에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정말 바르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날마다 날마다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그런데 그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정말 그 내가 보는, 내가 만나는, 내가 대화하는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정말 나를 그 사람에게 축복의 도구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나는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고 줄수 있고 바람직한 올바른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실한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할 때 정말 내가 오늘 경험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나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실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달아지고 또 힘을 얻어 생명을 얻어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